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전기기 초용어 세 번째 시간이죠. 그죠?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오늘 주제는 3. 전위와 전위차는 어떻게 다른가? 자, 지금 용어 보세요. 전위란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전위차란 용어가 있단 말이야. 이것도 구분하기 쉽지 않죠. 그죠?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전위 또는 전압,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는 전위차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전위와 전위차는 어떻게 다르냐 이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 여러분 집에서 많이 쓰는 건전지 있죠? 건전지. 집에서 건전지 우리가 많이 쓰죠. 리모컨 같은데 건전지 많이 쓰잖아요. 자, 건전지란 것은 요 안에 화학 작용에 의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어떤 전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전지가 위에가 요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플러스 극이고 밑에 요 평평한 곳이 마이너스 극이야. 그래서 우리가 건전지 사용할 때는 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잘 확인하면서 써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건전지가 우리가 집에 쓰는 건전지가 몇 볼트예요? 보통 1.5볼트죠. 그러면 1.5볼트가 뭐냐면 요 지금 마이너스, 요 마이너스를 기준 잡았을 때요 마이너스는 0볼트야. 그랬을 때 1.5볼트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요 플러스 극이 마이너스 극보다 1.5볼트의 전기 에너지가 높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렇게 0볼트 기준으로 했을 때이 건전지 하나당 전압이 1.5볼트 전압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 이 건전지 한 개당 전위는 1.5볼트다. 그러니까 전위란 것은 0볼트 기준으로 했을 때 과연 전기 에너지가 얼만큼 높으냐? 이게 바로 전위예요. 우리가 그래서 전위 또는 전압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건전지를 두 개를 연결했다고 해보자고요. 이런 회로를 갖다 우리가 뭐라면 직렬이라고 그래, 직렬. 쭉 나란히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갖다 우리가 직렬 접속이라고 그래요. 직렬 접속. 그럼 건전지를 갖다가 두개 끼우잖아, 이렇게. 우리가 어떤 데 보면은 건전지 두개 들어간 경우도 있죠. 그죠? 그랬을 때 전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마이너스 0볼트 기준했을 때 건전지가 두 개니까 1.5볼트 건전지가 두개 연결됐으니까 총 전위는 몇 볼트 되겠어요? 요 두 번째 건전지 두개 직렬했을 때 전위는 3볼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그림에서 건전지 하나당 전위는 1.5볼트고 건전지를 두개 연결했을 때총 전위는 3볼트란 말이야. 그러면 전위란 것은 각각 0볼트, 0볼트 기준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전압이 1.5볼트, 3볼트 각각의 1.5볼트와 3볼트는 전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전이란 것은 0볼트 기준이고, 그러면 전위차는 뭐냐 이거죠. 전위차. 말 그대로 차잖아요. 자, 차니까, 요, 건전지 두개 연결했을 때의 전압은 3볼트였단 말이야. 근데 첫 번째 건전지 하나 연결했을 때는 1.5볼트죠. 그러면 1.5볼트와 3볼트 그 전위, 전압의 차이는 몇 볼트 생기는 거야? 3볼트 마이너스 1.5볼트 하니까 결국에는 요두 건전지의 전위차는 1.5볼트가 생긴다. 요 1.5볼트란 게 바로 뭐냐? 바로 이게 전위차란 거죠. 즉, 전위와 전위차의 차이점 뭐냐면, 전위는 지면, 땅, 0볼트,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0볼트 기준이야. 그랬을 때,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생산했을 때, 그보다 높은 전압. 그게 바로 전위가 되는 거고, 전위차는 두 전기 발생 그 전원의 차, 그죠? 지금처럼 3볼트하고 1.5볼트 요 차이, 이를 갖다 우리가 전위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위와 전위차가 어떻게 다른가 정확한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